양파 채종도 끝났겠다. 여유가 생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쁜 관식 씨. 다작농이라 농사일도 많지만 드론 방제 작업까지 해야 해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바쁩니다. 2년 전 드론 자격증을 딴 관식 씨. 이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방제용 드론을 구매했는데요. 지금은 강사로 활동할 정도로 실력이 좋습니다. 저희가 옥수수 채종을 하는데 옥수수가 이제 수분이 날려가지고 암술에서 이제 수정이 되게 하려고 한번 날려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인데 한번 해보려고요.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좋은 옥수수 씨앗을 얻기 위해서는 암꽃과 수꽃의 수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일일이 손으로 하려면 힘들어 드론의 강력한 바람으로 수분을 해보려는 건데요. 평소에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는 관식 씨. 쇳불도 단 김에 빼랬다고 생각난 김에 짬을 내서 밭으로 나온 겁니다. 수분을 하려면 보통 벌이나 사람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올해는 벌이 많지 않아서 드론 수정까지 생각해낸 겁니다. 관식 씨의 첫 시도, 과연 성공할까요? 수정이 잘 됐을라나 모르겠네, 이 옆에. 옥수수를 천천히 살피는 관식 씨. 그런데 영 표정이 좋지가 않네요. 이게 이런 장마기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비에 수분이 다 떨어져가지고 수정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맑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드론으로 날리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도 작은 드론으로 한번 해보면은 양파 수정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첫 시도는 실패지만 가능성을 찾은 관식 씨. 이렇게 직접 부딪히고 실패도 해가면서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옥수수 밭일을 마치고 20분 거리에 또 다른 밭을 찾은 관식 씨. 무슨 화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저거요. 여기 맞는지 지번 보는 거예요. 드론을 챙기는 폼이 이곳에서도 방제일을 할 모양인데요. 여기도 선생님 밭이 있으신 거예요? 아, 제 거 아니에요. 그 농협 직원 형 거예요. 마을 형님의 부탁이라 시간을 쪼개서 온 겁니다. 시간이 되면은 해드리고 제 일이 너무 바쁜 못 해드리고 웬만하면은 해드리려 그래요. 지금 뭐 농약 치는 게 너무 다 힘드니까 웬만하면.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힘들게 방제 작업하는 걸 봐왔던 관식 씨.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거나 요청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센서가 너무 좋아서 오잖아요?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 와요. 알아서. 요거 때문에 뭐 바짝 저렇게 되면은 저런 바짝 못 쳐. 그냥 위로 뛰어서 칠 수밖에 없어서 N+ 모드로 치는 거. 아니요. 그냥 수동으로요. 네. 관식 씨를 찾아온 이는 밭 주인인 마을 형님인데요. 방제하는 모습을 보려고 온 겁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데 네, 일단은 뭐 네, 일꾼이죠 뭐. 농협 일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서도 한번 나와봤어요. 요즘 드론에 대해 배우고 있는 마을 형님.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네요. 이게 다 쓰러진다 그래가지고 5m에서 쳤거든요. 아우, 5m 너무 높지 않아요? 약재가 다 우리한테 나가고 들어. 이제 뭐 콩 안 쓰러져서 완전 낫게 해도.
시간을 쪼개 보러 나온 형님을 위해 드론 속성 과외에 나섰습니다. 네, 이거 반드시 물 싸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막 펌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요거지. 네, 꿈. 요거 누르면 네. 시작인 거고. 네, 여기서 해놓고. 올려? 네. 앞으로 가요, 앞으로. 어째 움직일 기미가 없는 드론. 뭔가 잘못된 모양인데요? 아, 이거 저거 여기 센서 걸렸어요. 혹여 문제가 있을까 확인하고 시범을 보이는 관식 씨. 이웃 형님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데요. 이제 약 누르면서 밀면 되죠? 약 한번 눌러주고 그러면 약 쏠 거예요. 안 돼요? 제 한 공기 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얘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저쪽서부터 치죠 뭐. 여기서부터? 네. 분사기는 한번 누르고? 네. 갈게? 네. 그냥 이렇게 누르면 이제 앞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 네. 너무 빨리 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원하는 방향으로 드론을 보내고 농약 살포까지 성공. 몇 번째 비행하십시오. 저 실제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지 않았어요? 걔네 왔을 때? 업체? 안 했다고요? 이렇게 걔네 왜? 이렇게 하는구나. 아. 아직 걸리고 있습니다. 조마조마해요. 몇 번만 돼도 그냥 막혀요, 그냥. 관식 씨의 속성 과외 덕분에 금세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다 들어오면 될까요? 네. 약 다 쳐도 돼요. 아직 안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1.2리터부터 가니까 많이 없으면 여기부터 이제 1.2리터 남았다고 쫙 가니까 계속 치면 돼요. 약 이제 막 따는 게 여기 네. 보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아, 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개 나오니까 이렇게 방지했다. 네, 이렇게 방정이 나오니까 겨울 좀 안네요. 나 이렇게 뭐가 많아요. 처녀 비행 너무 든든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농부가 된 관식 씨를 도와주고 살폈던 이웃들.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 이웃들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네, 알겠어요 형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든든한 가족과 이웃들 덕분에 지난 8년 채종이라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농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약 치는 게 약줄 잡고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떤 힘든 일인 걸 아니까 부탁을 받으면 웬만하면 해드리려 그러는 게 힘든 걸 아니까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약 안 치면 또 농사가 안 돼요. 근데 농사가 말아먹으면 1년치가 날아가는 거니까 약도 반드시 쳐야 되고 그런 걸 아니까 네, 시간 내서 이렇게 짬 내서 쳐드리고 있어요. 뭐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아무래도 어느 정도 또 수고비도 주시고 이러니까 도움도 되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